자,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6월 평가원 뭐 한국사 이제 분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여전히 좀 한국사는 좀 쉽다. 뭐 한국사 능력금 정신 중급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고, 이제 작년 수능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진짜 약간의 공부만 해줘도 큰 어려움 없이 아마 30점이나 35점 정도, 3등급이나 2등급 정도는 충분히 아마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뭐 단원간의 분포를 잠깐 보면 어떻습니까? 전근대 쪽 10문제,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쪽 10문제. 자, 요거는 전과 거의 비율이 같습니다. 자, 요 비율은 지난 3년 동안 거의 한 번도 깨진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전근대 쪽 10문제, 근현대 쪽 10문제, 뭐 보통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전근대 쪽에서는 그나마 조선시대가 이제 한 문제 정도 더 나온다.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 쪽은 이게 뭐 이번에는 일제강점기가 네 문제가 나왔지만 또 어떨 때는 여기 있는 4단원, 개화기가 네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살짝 좀 바뀌기도 합니다. 보통 현대사에서 이렇게 세 문제를 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정답률을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이 출제한 사람들의 의도와는 달리 결론은 이렇습니다. 정답률이 뭐 50% 이하인 문제가 뭐 사실은 약간 좀 변별력을 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, 자,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? 여러분들이 현대사에서 세 문제가 나왔는데 그 현대사 세 문제는 전부 정답률이 낮습니다. 자, 이건 무슨 뜻이냐? 지금 보면 이렇게 다섯 문제가 이제 정답률이 낮은데 그 다섯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전근대 쪽이고 나머지 네 문제가 근현대 쪽이에요. 뒷부분이 여러분들이 공부가 덜 됐다는 거죠. 그나마 공부를 안 했지만 그나마 전근대 쪽은 그래도 들은 풍월이라도 있다는 거죠. 근데 근현대 쪽은 들은 풍월조차가 없다는 거죠. 뭐 지금 여기 정답률이 40%대라는 얘기는 30%대, 40%대라는 얘기는 거의 좀 대부분은 그냥 찍었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제 뭐 2등급만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제강점기 5단원하고 6단원 현대사 요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짧은 강의 한 번이라도 좀 들어보시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,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자,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한번 살펴보시자고요.